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두 분이 황금연못에서 금호의식을 치르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두 분 부부신 게 이 사진을 이렇게. 야, 잘하셨네요. 참 그 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것도 딱 깨달았고 또 굉장히 또 부러워해요. 경장이. 경장이. 어머. 그때 남상일 씨가 주례인지 사회인지 주례 같은 인사를 하시는. 너무 저 드레스 안 잠겼잖아요 뒤에. 아, 그런 얘기래요. 서먹해. 배정선 업무원 김월선 양 대답하세요. 네. 얼마나 좋으시면. 김월선 양은 남편 서정원 군을 늙었다고 버리지 않고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주는 멋진 아내가 될 것을 자문단 앞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까? 네. 자, 남편 서정원 군. 네. 네. 남편 서정원 군은 아내 김월선 양을 위해 항상 건강하고 반찬 투정하지 않고 늘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자문단 앞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까? 아, 근데 그것은 내가 좀. 할만하시는 분이라서. 아, 요즘 큰 무술을 따지세요. 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식구나 정식구나 우리 집안 경사났네 왕자질 걸 시끌벅적 우리 동네 경사났네 나무꾼과 선봉한 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모관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지 보통분이 아닌가 봐요. 비싼 분이죠. 시오지와자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년이 되도록 여보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여보라 소리를 여보 이렇게 한 번 했어. 그랬더니 무슨 여보가 뭐다냐 부끄럽게. 여보 선생님 오늘부터 금혼식 하셨으니까 다시 여보를 시작해보는 걸로. 여보 여보, 오늘 저녁에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아, 물론이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 하시든지 다 하지. 야, 아니, 여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월 선생님 목소리 떨리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불렀던 그 여보라는 단어. 저 다정한 표현에 정말 막 설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게 방송에서만 이렇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지 뭐 이런 얘기를 남발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맞아요. 그 증거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우선 여보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궁금해요. 애정선 업무는 잘 지켜주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내인 김월선 자문단 부엌에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일단 삼시세끼는 챙겨줘라 얘기였었거든요. 네. 이거 딱 다 익었어. 어머. 동심이 반찬이 푸짐하다. 점심시간이라 밥 먹게 준비하라고요. 음식은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입에 밖에 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아니, 이마에 맞추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잘 차려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남편 서정훈 자문단 입맛에 맞춘 상차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야, 아주 건강식이네요. 식사하세요. 저거는 그런데 김월선 자문단이 왠지 좀 초조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눈치를 보시는데.
어머. 아, 그렇죠. 반찬 투정 안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밥이 질어서. 어, 밥이 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시아버지한테 지금 맛있어. 검사 받는. 오, 맛있다고. 표정을 그렇게 본적이 이것은 싸서 먹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말씀이라도 저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요. 이봐요, 이봐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해를 해주니. 더 맛있지 못하세요? 아, 맛있지.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밥 반찬이. 예전에 투정 많이 하고 사막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머,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소녀 같으세요. 뭔데요? 아, 배불러. 아니, 다 먹어. 아니, 밥 먹어. 밥 더 줄까요? 배불러, 배불러. 네. 많이 먹었어요. 아유, 아침을 또 많이 먹고 해가지고서 너무 먹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 조금 이게 그 남았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진짜인가?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진짜 맛있었어. 사실은 밥이 질었어. 아, 입에 안 맞으셔서. 그래도 그냥 내가 맛있게 먹는 척 그렇게 해야 돼. 약속하셨으니까요. 약속 지키기 때문에. 사박하시면 안 돼요. 아, 훌륭하십니다. 그럼요. 맛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어난 거야, 내가. 서로 그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야지. 어머나, 변하셨네요. 아이고,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아, 맞아. 그때 저녁에 설거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보라는 말. 아, 설거지 좀 해줘요. 응? 오, 일어나셨어요. 아내부터 네. 이렇게 흔쾌히 들어주시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시네요. 야, 집안까지. 원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서정원 네. 선생님. 설거지 하는 모습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설거지 생각지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혼식 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때는 내가 나갔을 때 때를 놓쳐요. 놓치면은 나중에 와서 보면은 설거지도 깨끗이 아예 다 해놔버렸어요. 이야. 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죠? 어정선언문 할 때 네. 하신 것 중에 오늘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보. 아, 맞아요. 여보, 맞아요. 소원이었는데. 왜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는 날봐 그랬습니다. 날봐요? 날을 부른 말이야. 날봐 키스. 날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쳐다보면 이제 당신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쭉 보고 다 잘한 내가 그렇게 여보 소리가 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하니까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보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시작이 어려워서. 이렇게 그거는 여보 소리는 도전할 계획이 없으세요, 선생님? 나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바꿀 그런 마음을 많이 그냥 그 갖고 있습니다. 자꾸 눈을 피하시네요. 근데 또 그게 하나쯤 안 돼. 아하. 설거지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과일 갖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예쁘게. 아, 예쁘다. 데코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지금. 야. 맛있지. 아까 또 식사도 조금 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이 격할 정도로 좋아요. 어머나. 안 봤던 것을 봤다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황금연모 금혼식이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거죠. 당신도 아이고야 이런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아니 50년 역사상 황금연모 덕분에 우리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야. 여보 앞으로도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봅시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김월선 선생님 얼굴이 확 피셨어.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여보 소리만 못하실 뿐이지 신혼이세요 신혼. 아 저는 지금요. 네. 사업 구상이 좀 떠오르기 사업?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계시면 네. 저희 황금연못에 오셔가지고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황금연못식 한 것이. 네. 그러면은 사이도 돈독해지고 저렇게 애정도 이렇게 쌓이고 축가도 제가 불러드리고 여기 뭐 MC 있고 뭐 난리 났네. 우리 사업이라는.
한다는 건 돈을 받겠다는 건가요? 조금은 받아야지. 조금은. 아, 조금은. 실비 정도만.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웃으실 때도 면역력이 높아지지만 애정어린 말만 전해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